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의 진행을 맡은 경총의 이동근 부회장입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되오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크는 선거법의 검토를 받고 진행되는 정책 간담회입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토크는 유튜브 이재명 TV에서 생중계됩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그 참석 예정이었던 대한항공의 우기홍 사장님께서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부득이 참석이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방역을 위해서 취재 기자분들도 가능하신 분들은 행사장 밖에서 유튜브로 시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경식 경총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님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경총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방문해 주신 한준호 수행실장님, 이소영 대변인님, 그리고 강희용 후보 비서실 부실장님께도 기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후보님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제안해 주셔서 참석한 저와 기업인 모두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후보님께서 경제에 대해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만큼 참석하신 경영인 여러분들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후보님께서도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경제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성장을 시키는 주역은 기업인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각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의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각종 행정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지배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됐습니다. 근본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세 부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 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러 법 규정에서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 많은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인 예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해의 예방활동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 규제 역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동 법제는 여전히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반세기 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대의 사정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만 이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같은 환경 문제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계 각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소 후보님께서 기업의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으며 성장을 중심에 올려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중국 노자와 장자의 정치 사상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국가 발전을 위한 공정한 성장의 틀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 상황과 개선점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후보님의 국정청사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신 일정 중에도 경청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근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청에서 발간한 정책 건의서를 이재명 후보님께 드리는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손경식 회장님과 이재명 후보님 두 분은 앞쪽에 포토라인으로 나오셔서 책자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평소 뵙고 싶었던 우리 송경식 회장님 그리고 한국경총의 임원진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마침 이제 수출도 아주 잘 되고 있다는데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와 성취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경총의 우리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나눌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고요. 저는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결국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국가 구성원 상호 간에 공정한 룰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같은 무게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민생인데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국민에는 당연히 기업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민생의 가장 핵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경제라고 생각이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에는 역시 기업이 있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은
이런 시장 속에서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또 효율성이 제고되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고 또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토대들을 구축해 주는 것이다. 그를 통해 기업 활동, 기업인들은 또 기업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서 또 정부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갈등 관계를 많이 묘사하지만 저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있을 수 없고 또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리는 이제 전환성장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경제적 성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뤄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 또 정부의 지도력도 있지만 그 속에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 희생 헌신이 큰 토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위기 속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손 회장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내야 되고 그게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역시도 우리가 넘어야 될 또 이겨내야 될 위기인 게 분명합니다. 뭐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19로 이제 표현되는 주기적인 팬데믹들도 아마 우리 인류의 미래를 매우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환경들 자체가 우리 혼자만 겪는 것이라면 정말 억울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인데 전 세계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겪는 위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는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 회장님 말씀처럼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 부담을 기업만 현장의 시장만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매우 부당할 수 있고 또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또는 시장만 또는 기업만이 이 부담을 끌어안게 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정부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즉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또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나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 인프라 구축 여기에 또 정부가 충분한 투자를 해줘야 된다.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또한 그 다음 가지는 이제 기업과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교육 혁신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제 아마 과학기술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실 R&D나 과학기술 개발에 있어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지만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의 것들 예를 들면 뭐 수익이 없는 기초과학 투자, 연구 이런 부분은 정부가 열심히 또 교육혁신을 통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 꼭 필요하긴 한데 소위 전략기술에 가는 것들이겠죠. 꼭 필요하긴 한데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런 부분도 역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사실 규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마 경총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 규제에 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쟁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그게 과연 필요한 규제인지 불필요한 규제인지 그 판단을 현장 속에서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관료들이 또는 이제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까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보이는 거죠. 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자꾸 다 금지하고 또 막고 싶어지는 그런 욕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곧 권력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권력이 있으면 행사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제해야 되는데 저는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해서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 시장의 경쟁,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나친 독점 문제라든지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그런 시장 지배력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반대 규제들이라면 과감하게 다 철폐 또 완화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문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서도 아 이거는 뭐 해야 될 일, 저건 하면 안 될 일 이게 다 판단이 가능할 정도였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제안해서 요거 요거만 하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은 전문 지식이나 이 현장의 상황 판단을 사실은 이 행정 관료나 정치인들이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제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허용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상황이 맞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규제의 일반적 방향을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제 중에 이제 이게 충돌하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경총 입장에서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사실 산업재중대재해처벌법 얘기도 있지만 지금 당장 지금 어느 회사에서 지금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무슨 뭐가 무너져가지고 뭐 누가 뭐 고립이 됐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충돌하는 부분인데 저는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의 이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가장 중요한 안보에 관한 문제니까 저는 엄격하게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또 부당하게 또 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면 또 안 되겠죠. 그 양자를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의 합의점에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요새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적인 이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소수 기업들이 이제 경영 지인의 또는 오너의 이제 선의에 의해서 윤리 경영이나 뭐 환경 경영 등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도 어렵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 경제 질서 속에서 좀 배제될 위험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도 우리 경총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 갖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저도 기성세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빚이 뭐냐면 우리는 고도성장기에 사실 많은 기회를 누리고 살면서 많은 성취들을 이뤄내고 또 성공해서 일정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차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불공정과 이제 불평등의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사실 양극화라고 하는 게 심각한 사회의 의제가 될 정도가 됐고 이 자원의 불공정한 불평등한 배분이 결국은 사회 전체 효율을 떨어뜨리는 즉 요즘 말로 하면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한 이유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성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늪에 빠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그 저성장은 곧 기회 부족을 말하고, 기회 부족은 경쟁의 격화를 말하는데, 결국 신입 신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 우리 사회의 저성장의 그 피해를 고통을 완전히 다 이제 떠안게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쟁이 격화되고 또 경쟁에서 탈락이고 도태를 의미하는 아주 엄혹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온갖 가지 방법으로 또 성별 또는 지역별 수도권과 지방 청년, 뭐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 이런 식으로 편을 나눠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체 기회 총량 부족 때문인데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구조적으로 결국 우리가 성장을 회복해야 되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관심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경총에 가입하고 계신 여러 기업들이 우리 청년들의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아주 구조적으로 영원히 계속될 문제는 아니니까 어려운 시기에 ESG 경영에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년 채용을 좀 과감하게 좀 늘려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이게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토대이기 때문에 저는 개별 기업들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전혀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 저는 사회적 기여, 사회적 공헌 부분도 하나의 또 동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CEO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라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고 참석자가 많기 때문에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하실 때는 요약해서 한 2, 3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되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토크를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자가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이렇게 신문 방송에서나 뵙던 분들을 여기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또 경기도지사 일을 하면서 경기도 내에 관계된 기업인들 여러분들을 뵀는데 역시 제가 경험으로 느낀 바는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이 원활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좋아지고 정치적 지지도 획득이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 경쟁도 누가 더 경제를 더 잘 살렸나 누가 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많이 개선시켰나 이런 걸로 경쟁하는 시대가 꼭 왔으면 싶습니다. 뭐 미리 준비하신 거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고 혹시 하실 말씀 먼저 해주시면 제가 또 의견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SK 말씀하시죠. 네, 준비하시죠.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SK 지오센트릭의 나경수입니다. 아마 회사명 SK 지오센트릭이 좀 낯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옛날에 종합화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 석유화학 업계에게 탄소 중립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생존을 넘어서 좀 성장의 기회로 확보하고자 사명을 바꿨습니다. SK그룹은 2040년까지 2억 톤의 CO2 감축의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저희 회사는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웨이스트 제로와 카본 제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폐플라스틱을 자원화하는 도시유전 사업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회사 명도 지구 중심을 뜻하는 지오센트릭으로 바꿨습니다.
이 주거 중심의 예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기술 혁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물론 거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추가해서 이 사회성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폐플라스틱을 주수면서 조깅을 하는 플러깅이나 아니면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용기 내 챌린지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탄소 중립의 세계에 다가가는 데 저희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합쳐서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네, 뭐, 이인영 사장님. 예, 편안하게 말씀하시죠. 네, 네. 저는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오늘 후보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어제 발표하신 경제정책 실행 방향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경제 생태계의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 국가, 혁신의 자유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뿐만 아니라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 정부도 이런 약속을 했었고 지금도 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 기업인들이 느끼는 이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런 그 소위 규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게 매우 유용하죠. 안정적이고. 근데 이 직업공무원들은 사실은 이제 정년도 보장이 되고, 권한도 보장이 되고, 신분도 보장이 되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이제 안주하는 경향이 실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인명 권력들이 이제 가지는 한계인데, 현장에서 계속 동떨어져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으로, 원래 정책이란 수요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손 회장님, 우리 이인용 사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연구개발 지원을 해주면, 그게 연구개발이 실제 성과가 나게 해줘야 되는데, 보고용 연구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혹시 실패한 연구개발 지원이 문제가 될까봐, 원래 연구개발 정부 중 아까 위험한 영역을 해줘야 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하고 또 보고용으로 이제 연구개발 성과를 요구를 하니까 실제로 안 해도 될 지원을 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게 이제 소위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 이제 공급자 중심 사고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결국은 이게 결국 이 관료, 그 임명 권력을 지휘하는 선출 권력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 회사의 운명도 CEO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보는데 원인은 결국은 현장에서 좀 등떨어진 행정 편의주의와 탁상 행정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저성장 시대에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보가 많고 가장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관료였는데 그게 이제 체득돼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정해주는 거예요. 괜히 걱정해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다 미리 이렇게 안전하게 다 정해주겠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게 본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사실 똑같은 사람들도 지휘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빚어냅니다. 이 손 회장님도 평생을 경영을 하셔서 잘 아시지 않겠어요? 경영 리더십의 문제가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똑같은 성남시, 똑같은 경기도인데 성남시에서도 아마 저희 여기 아까 보니까 현대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성남에 일을 하다 보니까 빈터들이 많은데 기업들은 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두산 그룹은 30년 가까이 이렇게 병원 짓다가 방치하는 땅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 손을 못 대고 동네 사람은 무서워하고 흉물이고 관련 기업은 땅을 못 써서 날리고 기업 입주하려니까 자리는 없고 근데 그거 왜 놔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심받는다는 거예요. 저거를 용도를 바꿔가지고 업무상업 시설로 바꿔주면 의심을 받는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바꿔줬죠. 대신에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10%는 내놓으세요. 용도 변경하면 이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돼서 부산 계열사들이 다 거기 입주를 하니까 동네는 흉물 없어져서 좋고 일자리 생겨져서 좋고 시는 세금 많이 들어와서 좋고 관련 기업체들은 업무시설 없어가지고 다른 데 새 들어 살았는데 여기 지어서 사니까 비용 줄어서 좋고 모두가 윈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안 하는 거죠.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 권력이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쓰도록 맡겨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다음 규제 문제는 아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거 역시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가능하면 좀 믿어주자.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도 아니 사겠다는 사람이 비싸게 사겠다 그러고 팔겠다는 사람이 비싸게 팔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을 그 가격 자체를 억누르는 게 과연 그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지 삐져나가죠.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시장이 합리적인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 시장 가격을 시장 질서를 존중하자.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국제 경쟁에 나서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이제 유동적인 격변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또는 다른 기업들보다 도약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고 족쇄라도 풀어줘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좀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이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 판단 능력이나 정보 능력이나 이런 게 시장이 훨씬 지금 뛰어나다. 행정 관료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니 뭐 규제 특구니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또는 뭐 특정 영역별로 이렇게 규제 프리 구역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걸 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일반 원칙을 좀 기본적으로 바꾸자. 뭐 어디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하나 규제를 만들면 하나는 없애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행정 편의를 위한 과도한 규제가 문제다라는 점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누가 하시던데 이제 규제 영향 평가를 정부 입법에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걸 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체크하자. 근데 의원 입법에는 없다고. 그래서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언제든 그 점은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입장도 정리를 해서 내긴 할 텐데요. 그리고 우리 덧붙여서 우리 나경수 사장님께서 저는 SK가 성남에 그 꽤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사회봉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현장에서 많이 만나가지고 그 SK 이러면 되게 익숙해요. 되게 친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ESG 경영으로 이제 확대됐지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그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친근하게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친근하게 느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기업가 정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이윤 추구를 하고 이익 최대화를 해서 주주들한테만 과실이 돌아가고 뭐 이러는 시절이 쭉 있어 왔다면 IMF 지나고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면서 주주뿐만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나아가 지역, 국가, 인류 이런 쪽에도 그 이익 극대화한 부분들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ESG 경영으로 지금 모아서 지금 추진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또 기업 활력 이런 거는 어떤 수준에 있으며 지금 실제 뉴스에는 지방이나 이런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서 경영권 같은 걸 갖다가 사모펀드나 외국 자본이나 이런 데 많이 내다 놓았다. 매물로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규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기업가 정신 고취나 기업 활력 제고에 대한 보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여기서는 각자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주의란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도 그에 상응하게 진다 이런 것인데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책임을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인류가 만들어낸 이 도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혁신을 추구하고 또 위험 속에서 이익과 기회를 추구하는 도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사실은 개개 기업인들, 개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하고 사실은 실패할 경우에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제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럿이 도전해서 그중에 일부는 실패하더라도 또 일부가 성공하는 게 그 사회의 전체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사실은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죠. 이제 국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개인에게는 어쨌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가끔씩은 이제 애초에 의도했던 바와 좀 다른 결론을 빚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규제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도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진짜 진정한 의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규제 부리 말고 진짜 아예 아무런 규제가 없다. 약육강식의 그런 저는 그게 물질서라고 보는데 그런 사회가 도래하면 과연 나는 보호받을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룰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제한으로 작동을 할 경우에는 규제로 느껴질 것이고 또는 새롭게 도전하는 입장은 보호막으로 여겨지겠죠. 누군가에게는 보호막, 누군가에게는 억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 지점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경계가 어디가 진짜 가장 합리적인 경계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에서 딱 정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학계도 시민사회도 하다못해 매우 개혁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사실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얘기할 때 한번 웃어줘도 되는데 네, 썰렁합니다. 어쨌든 저희 같은 사람도 이거 너무 심하다. 제가 이제 경기 성남시장 지사를 하면서 느꼈던 바들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SK도 사실은 거기 지금 새로 이제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부당하다 이거. 괜히 왜 불편하게 시간을 끄냐. 기업 활동에 시간은 돈인데 그래서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사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시간을 지연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는 최대한 그래도 애매하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애매하면은 무죄하듯이 이
빠른 변화의 시대에는 애매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온갖 규제 덕에 성장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쪽 부분만 집중 지원한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가진 가용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몰아서 한 군데 집중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다른 쪽은 사실은 손해를 본 거죠. 그 이익 본 측면도 이제 없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기 국면을 넘어서 이 역동적인 사회에서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나가려면 이번이 기회이기도 하고 그 핵심은 규제 합리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의지에 달려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예. 예, 롯데 지주의 커뮤니케이션실 고수찬입니다. 그 서두에서 이제 인사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세대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하고요. 또 ESG 경영의 어떤 화두를 청년 고용 쪽으로 당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그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청년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그 롯데그룹에서는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롯데벤처스라는 그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만들어서 투자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관련 회사 설립을 통해서 투자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님께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청년 기업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창업지원정책 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생업의 수단으로 보통 우리가 취업을 기본적으로 생각했고요, 과거에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던 시절을 우리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정말로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저는 취업,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이게 이제는 창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고용 증가분도 보면 새롭게 취업하는 쪽보다는 창업하는 쪽이 훨씬 많이 있다는 통계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도 앞으로 이제 창업 중심 국가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소위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진 창업자들을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거는 그냥 시장에 자유롭게 맡긴다고 될 일은 아니고, 뭐 그 속에서도 성장을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제도 교육도 그렇고, 평등성 교육도 그렇고, 인재 양성.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을 포함한 창업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겠죠. 일단 뭐 많이 있는데 창업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각 지방정부, 중앙정부에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소규모로 또 크기도 있긴 한데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게 또 필요할 테고 세 번째로는 결국 이제 기술 개발 지원이나 또는 자금 조달 지원이 필요한데 저는 결국 자금 조달 지원도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희가 모태펀드 예산을 좀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우리 뭐 공약이도 사실은 여러 정치인들한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금 조달 지원 또 한 가지 마지막 단계가 제일 문제인데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살았는데 이제 시장으로 진출할 때 이제 그 엄청난 죽음의 밸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제 그 단계에 지원이 필요한데.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드는 아주 묘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제 소위 연대보증 뭐 이런 제도들이기도 한데,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실력에 똑같은 상황이라면 사실 실패를 여러 번 해본 사람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를 못해요. 그래서 도전이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도전이 반드시 성공하지 않으면 다음 도전이 거의 불어대는 상황이라 도전 자체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소위 이제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면 넘어서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라면 도전도 훨씬 쉬울 것이고 또 성공 확률도 점점점 높아질 거다. 그래서 재도전이 가능한 재기 지원 그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런 펀드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도 한번 해봤는데 성공 확률이 확실히 높더군요. 실패했던 사람들만 모아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해봤더니 혹시 그거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인재 양성, 그 다음에 공간, 기술 개발 지원, 아이템 지원, 또 재정 지원, 근데 또 매출 지원도 사실은 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게 있던데요. 정부 구매에서 그런 걸 먼저 좀 해주라. 정부는 보통 안전하게 하는, 이것도 이제 행정 편의주의인데 시장에서 검증된 상품만 사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은 어딘가에서 파란 경험을 가져와라. 근데 정부가 먼저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 막 그런 매출 비중을, 매입 비중을 좀 늘리자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말 많이 했다. 빨리 짧게 하라고 또 지시가 들어. 예,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입니다. 어제 후보님께서 그 신경제 비전 선포 발표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께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좀 동감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뭐 건의사항이랄까 질문이랄까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뭐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목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그린 수소, 그린 전력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에너지 대전환, 산업 대전환이라는 큰 변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게 기회가 되도록 하려면은 뭐 기업이 먼저 과감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선도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전략적이고도 좀 통합적이고도 또 정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독일 사례가 하나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GDP 중 제조업 비중이 28%인데요. 독일이 한 22% 정도로 두 번째로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런 독일이 최근 정부 개편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하나로 통합해서 부총리급으로 경제기획부를 작년 12월 달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팬덤 이런 상황에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지켜내겠다는 어떻게 보면 독일 정부의 강한 의지가 좀 읽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기후에너지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 조금 더 플러스 한다면은 독일 정부 모델과 유사한 산업정책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이건 기후위기이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산업 경쟁력을 점프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그래야지만 후보님께서 이제 구상하시는 그 에너지 고속도로가 경제 고속도로로 조금 더 진화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좀 담대한 도전을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개편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산업과 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하나로 컨트롤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하는 네. 면에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아,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기후 에너지부만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기존의 정부 이제 부처 편제가 매우 경직되어 있고 칸막이가 너무 심하고 단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미 팀제로 편제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도 정부는 아주 매우 경직되어 있는 거죠. 별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불필요한 규제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 부분을 이제 부총리급으로 좀 격상시켜가지고 결국 미래 산업의 핵심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부분을 총괄하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정책을 통화를 하면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미리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2026년이 되면은 이제 특히 유럽 쪽에서 탄소 국경 조정 부담금,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걸 도입해가지고 탄소 부담금을 또는 탄소세를 많이 부과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을 수입 상품에 다 부과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서 지금 유럽에서 곧 미국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건 뭐 따로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수출 상품에 탄소 부담금을 대거 부담당할 가능성이 많아서 첫째는 수출 경쟁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부가 유출된다. 사실 우리가 탄소 부담금을 미리 부과하면 우리가 수입품에다 부과를 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탄소 부담 발생도 최대한 빨리 줄여가면서 산업 경쟁력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지연하다가는 그런 상황에 또 봉착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게 하는 방법을 무슨 이제 강제 할당을 할 수도 없고 시장 경제에서 방법은 결국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밖에 없는데 이 부담금을 부과하면 물가도 오르고 기업들의 원자재 부담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에 저는 스위스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한번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하겠다. 스위스가 탄소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걸 딴 데 특별회계로 만들어가지고 일반 회계로 안 쓰고 전액 그중 65%는 물가 부담 상승을 안게 되는 국민들에게 지원해주고 똑같이 35%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거. 이제 그 산업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전액 딴 데 안 쓰고 35% 이렇게 해서 탄소 배출 감축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물론 뭐 스위스는 조그만 나라니까 좀 다르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그냥 버텨가지고 될 일이냐, 이 과연. 지금 당장 힘들다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제게 계신 분들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그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 이제 CBAM이라 해가지고 탄소 국경 조정세를 이제 2026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될 세만 있게 해주면,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해준다면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서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는 후보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있고요. 또 독일에서는 또 저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올려서 어떤 기업이 좀 경쟁력을 많이 잃으면은 그 비용을 한 뭐 이를테면 절반 수준은 그 기업한테 다시 리펀드 시켜가지고 기술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탄소 부담금 또는 탄소세로 징수된 부분을 해당 기업 또는 해당 산업에 지원해서 전환을 하도록 촉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홍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저는 됐고, 다른 분들 혹시? 저 시간 관계상. 아, 시간. 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하니까 좀 더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예, 하실 말씀 있으시죠? 귀한 시간 내셨는데. 괜찮습니다. 네. 네. 아, 좀. 또 관계자들 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네. 후보님과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오늘의 토크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경식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과 후보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송경식 회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가운데 특히 그 중대재해 처벌법, 이것은 상당히 그 우리 기업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잊지 마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재고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기업들이 뭐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그 후보님과 또 CEO들 간의 오간 이야기처럼 규제개혁, 기업가 정신 발휘, 교육 시스템 정비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화 시간을 통해서 그 후보님의 그 해박한 그 경제에 관한 이해와 지식, 여기 대해서 매우 감명 깊게 들었고,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바쁜 일정 불구하고 경청을 방문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네.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경제 좀 현장의 어려움들을 정말 진지하게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필요한 대안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제가 경제정책 또는 뭐 어떤 기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꽤 여러 차례 이제 정치적 공격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예를 들면 정부, 이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그 정부 책임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결국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더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생의 핵심은 결국 경제 문제다. 더 좋은 일자리, 더 높은 소득, 더 높은, 더 많은 매출, 이런 게 가능한 경제가 활성화된 그런 세상을 국민들은 원하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만큼 그런 무능함, 또 그런 무책임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미리 뵐 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R&D 센터 같은 경우도 저는 수도권 어딘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잘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계셔서 잘 됐다. 우리 그 성남시에다가 빈 시유지에다가 원래는 뭐 다른 데를 개발지를 좀 풀어서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돼서 시유지를 장기 임대를 해주면서 이제 그걸 유치를 했는데 왜 기업들한테 그걸 시유지를 빌려줬냐고 비난을 해요. 그 알만한 언론들이 그렇게. 네. 그래서 이게 아니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면 기업한테 혜택도 주고 그게 지역사회나 또는 지방정부에도 도움이 되면 상호 득이 되면 하는 거지. 아무 혜택도 안 주고 기업을 데려오는 건 그런 건 유치가 아니라 납치라고 하는 거다. 어떻게 납치가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관계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기업과 경제정책 자체를 정쟁화하는 그런 요소들도 또 있고요. 제가 또 빈 땅이 아까워서 거기다 호텔을 하나 유치를 했더니 왜 호텔에다가 시유지를 싸게 빌려주었냐.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러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비난받으면 손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의심받을 여지가 있으면 아예 안 해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사실 그 시흥의 그 웨이브파크라고 인공서핑장인데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에 거기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실고 갔는데
제가 도지사 취임을 하고 어디서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민원의 내용이 어느 지방도시에서 이거를 웨이브파크를 만들려고 했더니 2년 6개월이 되도록 인허가가 안 난다. 그 왜 안 나냐 했더니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서너 달 준비해가지고 가면 또 저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해가지고 가면 또 이번에 이거 문제 있어요. 제가 이걸 2년 6개월 동안 하고 있어서 포기 단계다. 그래서 저희가 TF팀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경기도로 시흥으로 유치하자. 땅도 못 팔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결국은 저희가 그 유치회가 시흥시도 고생 많이 했는데 그 2년 만에 사실은 인허가 매매 계약 뭐 다 준공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직자들 이 공직자들의 마인드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무려 15,000명 가까이가 근무할 수 있는 엄청난 대규모의 시설인데 그 지방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은 이게 정부, 정치와 경제 또는 현장의 어쩌면 벽, 갈등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지금 이제 경제 10대 강국 또 군사력 6대 강국 또 뭐 소프트파워를 포함한 예를 들어 종합국력 보통 7, 8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5대 강국 안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우리가 준비하기 따라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전과 혁신을 정말 감행하는 용기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자리 얘기를 정치에서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일자리 얘기를 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일자리가 나오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면 즉 볼륨이 성장이 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시장을 조성해 주는 게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최근에 수출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주셔가지고 초과세수도 발생해서 우리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도움을 주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인재 공급 문제가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산업 구성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컴퓨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뭐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또 컴퓨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가 있는데 이게 뭐 10여 년 전에는 정원이 60명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뭐 변화하지 못하고 수요는 많고 그런데 또 같은 때 스탠포드 대학은 뭐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10배 이상 더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수도권 과밀 인구 억제 막 거기에 따라서 이 배분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럼 각 대학에서 어느 과가 좀 양보를 해서 이 컴퓨터 공학과를 넓히는 데 해줘야 되는데 이 좀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받아주질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수도권 뭐 과밀 억제 문제에 걸리더라도 뭐 이러한 경우에는 과감히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우 중요한 그 의제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주 정말 재미있는 지적이시고요. 매우 아픈 지적입니다. 저도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하죠.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사실 이 상태로 가면 경쟁력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수도권 과밀화도 문제고 지방 소멸도 문제다. 근데 당장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컴퓨터 공학과가 어째 서울대가 지금도 70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스탠포드하고 왜 다르냐? 스탠포드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방에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대학 이런데 컴퓨터 학과를 한 200명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지방에는 괜찮지 않을까. 제가 그냥 지금 떠오른 우리 회장님 말씀이어서 제가 하고요. 근데 서울대를 계속 늘리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계속 심화돼서
요거 문제는 완화되는데 다른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기회에 말씀 드리면 재계에서 이제 경영계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각 못하게 형사처벌을 당하는 옛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은가? 산재 사망률. 미국보다 높다. 근데 그러면 미국에는 법이 없는데 왜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냐?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은 저는 우리 저 산업계에서 정말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좀 그 점들을 좀 고려하면 결국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럴 거긴 한데 이제 이 문제도 기업 측도 고민이 되겠지만 또 이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연간 뭐 2천 명이 넘는 사람들 또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또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정말 산재 사망률 또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좀 쉽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상으로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를 풀고 이야기합시다를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정면에 포토라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